Welcome to ITU Telecom World 2017 here in Busan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I'm very pleased to be joined in the studio today by the mayor of Busan Metropolitan City, Mr. Byung-soo Soo, who is with us. And thank you very much indeed, Kamsahamnida, for being with us today. Thank you. Now, I wanted to start off by asking you, in what ways is Busan a pioneering smart city? 네. 우리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 유비쿼터스 시티를 그 추구해 온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ITU 텔레콤 월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회를 여기서 했었고요. 또 2014년도에 ITU 전권회의를 또 우리 부산에서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2017년 ITU 텔레콤 월드가 이곳 부산에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자통신, ICT에 관한 부산 시민들의 열정과 관심이 많다는 것을 나타내고요. 또 그런 열정과 관심 속에서 경험이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우리 부산의 산업구조를 좀 제대로 한번 그 생산성이 있는 아주 선진적인 그런 산업구조로 바꿔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ICT 기술이 필요하고 또 인재가 필요하고 이런 이제 그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에 대한 어떤 시범단지를 조성을 해서 산업구조를 어떤 개편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이 생활의 질을 이렇게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뜻에서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는 세계의 그 스마트 시티를 선도하는 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And what are the major challenges and key priorities for you for the next five years? 네, 저희들 이제 그 부산이 추구하는 것은 technology and talent입니다. 말하자면은 인재 양성과 기술 혁신을 통해서 우리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를 스마트 도시로 만들어 내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4차 산업 혁명에 필요한 AR이나 VR,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 또 이런 것들을 제조업이라든가 다른 산업과 접목을 시키는데 필요한 그런 산업들이 또 ICT 기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ICT에 대한 우리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R&D 투자를 5년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그러한 어떤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그런 테크놀로지에 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30년도에 우리 목표는 글로벌 경쟁력 30위권에 되는 그런 도시로 만드는 것이 저희 부산의 목표입니다. As a leading supporter of this event, and we're very grateful for it, what is the value for you of ITU Telecom World in particular this year, and what do you hope that this event will achieve? 네, 2017년 그 ITU Telecom World를 우리 부산에서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부산이 가지고 있는 매력, 부산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특히 ICT 스마트 분야에 있어서의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좀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우리 부산의 5개 지역을 집중적인 ICT 관련, 스마트 시티 관련 시범 단지로 지정을 해서 육성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센텀에는 파킹랏이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교통 신호 체계 또 이제 그 남구에는 저희들이 그 금융 중심지가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스마트 금융에 관한 것, 또 영도에는 해양 플랜트와 관련된 스마트 시티로 지정을 하고요. 또 사상 공단에는 스마트 팩토리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새로 이제 강서구에 개발되고 있는 도시에는 그야말로 모든 도시의 어떤 그 구석구석을 스마트화 시켜서 정말 최신의 어떤 스마트화된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산의 어떤 경험들이 세계로와 연결이 되어서
세계 사람들과 ICT 기술에 대한 그런 협력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으로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저희 부산시가 하고 싶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논의되고 있는 그 5G 테크놀로지에 관해서도 이제 그 표준화 문제가 여기서 이야기가 되어서 빠른 시간 안에 결정이 돼서 부산 또는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5G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그 표준화로서 선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And finally, what are your key message or messages for participants at this event? 네, 이제 정말 세계가 평화롭게 그 공존하면서 번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는 이제 각국의 도시들 간에 교류가 활발해야 되고 이런 ICT 분야에 있어서도 국경을 넘어서 도시들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래서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 전체의 어떤 불을 만들어 나가는 데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indeed again for being in the studio and we wish you the very best and thank you again for supporting this event.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